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실적 발표들,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 경합이 이번 주 증시를 가로지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또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머니그램 코멘트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멘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인데요. 증시는 실적주에 주목 중 여러분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주를 주목해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죠. 이번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SK하이닉스 또 현대차까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저평가주 주목해보자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머니그램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은 대표인데요. 방산 수출은 2022년부터 확대 중 실적 상승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요즘 시장에서도 이 방산 관련 기업은 계속해서 수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방산 관련 기업 실적 기대되는 만큼 오늘장에서도 유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코멘트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매니저인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겁니다. 전력 변압기 관련주와 외국인 매수 업종에 집중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요즘 박스권에서 행보하면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전력 변압기 관련주 집중해보자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머니그램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코멘트는 김응태 매니저인데요. 김응태 매니저는 현재 동유럽 중심 원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주목하는 한 주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는 원전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대해보자는 코멘트였고요. 또 최근 원전주 급등세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만큼 유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의 코멘트인데요. 네, 실적 시즌 실적주들 주목하는 것 아시죠? 그중 방산주에 한번 집중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실적 시즌 주목해보자 라는 코멘트였는데요. 방산주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죠. 최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 4개가 방산 기업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방산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코멘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한 줄평인데요. 제약바이오와 원전, 또 방산에 주목해보세요. 지금 시장 주도주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부진한 주가 흐름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와 원전, 또 방산주 집중해보자는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조금 더 어떻게 자세한 전략 챙겨봐야 할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부터 좀 진단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장 전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 예, 우선은 주도 섹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SML, 지금 3분기 수주액이 시장 전망치 절반도 안 되는 26억 유로에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약세를 띄고 있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메이저 수급의 관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제한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 약간 전체적으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보합권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도 지지부진한 보합권 예상된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 투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예,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평가,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주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치매, 이중항체, 치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치매 치료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치매 치료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레켄비가 있습니다. 레켄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식약처 승인을 받고 12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중심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일단 무조건 저평가,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증시 흐름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남겨주신 송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머니그램 코멘트들 체크해 봤는데요. 조금 전 새로운 머니그램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오늘 실적 공개될 종목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오늘 이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한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바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실적 어떻게 나올지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